공인중개사무실 주변을 돌며 시세를 알아보는 두 사람. 데이트 코스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자료까지 챙겨와 데이트 장소에 상권을 살펴보는 모습은 정말 남다릅니다. 예상한 대로 상권은 되게 좋은 걸로 나와 있네요. 여기 있다. 데이터로 보니까 조금 정확한 것 같아. 그럼 우리 생각이랑 또 데이터랑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니까 우리 생각이 틀리진 않았다.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가 우리 자리. 데이트의 네. 한 그냥 일상이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돈을 어떻게 하면 더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쪽으로 저절로 그냥 관심사가 옮겨지는 것 같아요. 평소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예. 연애 초창기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달랐다는 두 사람. 4년이 지난 지금은 서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때 한창 욜로가 유행할 때 사람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내일 뭐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현재를 행복하게 살자 이런 게 약간 욜로 마인드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약간 소비의 그 잠깐의 그런 행복? 근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딱 하루짜리 행복, 일주일짜리 행복 이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원래 돈 모을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남자친구 때문에 모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끊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투자할 돈도 없었으니까 진짜 영원도 아니지 마이너스로 시작했죠. 신용카드 끊는 것부터 신용카드 안 끊으니까 못 모으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일단 받았던 거 그거 상환 다 하고 조금씩 이제 투자도 시작해보고 주식 투자도 해보고 내년 결혼에 들어가게 될 신혼집의 입주증을 받는 날입니다. 아, 예. 종현 씨가 저축과 주식 투자로 모은 돈에 대출을 더해 장만한 집이죠. 네. 네. 그러니까 좋은 거보단 좀. 나 왜 남의 집에 집들이 오는 게 있지? 여기인가? 먼저 들어가. 그게 없네. 더워? 하자 체크하자 하자. 아, 체크 다 했는데? 아니야 있을 것 같죠 분명히. 데이트 비용을 최소화하고 가계부를 쓰며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그렇게 짠 테크와 꾸준한 투자로 얻은 결실은 달콤했습니다. 좋아요. 생각보다 사실 이 정도면 시작치고 엄청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생각도 못했는데. 송도에 집 산다고 그럴 때 제가 비웃었던 게 몇 년 전인가? 4년? 4년 전인가? 4년이면 5년인가? 그때 송도 처음 놀러 왔을 때 송도에 집 사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송도에서 집 살 거라고, 송도 집 살 거라고 했는데 집을 비웃었어. 웃기지 말라고. 세상은 그렇게 꼬락꼬락하지 않나. 근데 지금 진짜 사고 나니까 좀 감회가 새롭게 나서. 일단은 지금 이 오피스텔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에 투자가 되어 있고 또 이제 나머지 돈은 이제 장사하는 가게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배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저희의 그 자산이 안전하게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를 대출받아서 샀지만 이 주식에도 비중이 있고 이 비중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 자산 배분의 하나로 보거든요. 공사가 너무 오래 걸리긴 해. 투자에 대한 공부와 고민을 끊임없이 한다는 종현 씨. 그만의 부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030 세대는 굉장히 주도 면밀한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확률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성과도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고의 체계를 저희 선배 세대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재테크라고 하면 좀 뭔가 멋진? 좀 있어 보이는 이런 거였다고 하면 현실의 재테크는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